안녕하세요. 7월 1일 트렌드 투데이입니다. 브렉시트 투표 이후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확정된 상황에서 영국을 바라보는 세계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은 것 같은데요. 영국의 이번 결정이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궁금해지는 한 주입니다. 트렌드 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주요 뉴스부터 만나보시죠. 지난 29일 농협중앙회 본관 집무실에서 러시아 이르쿠츠크주 주지사와 김정식 농협중앙회 부회장이 만나 한국, 러시아 양국의 농업 및 농산업 협력 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해외 농업 개발 및 농식품 수출 등에 관해 폭넓은 대화를 나누며 적극적인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한 주간 SNS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였을까요? 지난주 인터넷을 읽으며 트렌드를 이끌었던 소식들 함께 만나보시죠. 태평양과 대서양의 항로를 잇는 파나마 운하가 첫 물길을 뜬 지 102년 만에 새롭게 확장 개통했습니다. 새 운하는 규모가 2배 이상 늘어서 모든 선박 종류의 97%를 수용할 수 있으며 최신 대형 선박들도 오갈 수 있어서 세계 물류 지도를 바꿀 것이다.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파나마 운하 확장 개통으로 전 세계 대형 유조선과 LNG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한국 조선업에도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긴 글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며 대필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자기소개서는 기본이고요. 연애 편지나 사과 편지, 심지어는 SNS에 올리는 글까지 다양한 대필 의뢰를 한다고 하는데요. 스마트폰과 SNS의 발달로 짧은 감정 표현에 익숙해진 요즘 사람들이 깊은 사고가 부재돼 일어나게 된 현상으로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긴 글이라고 해서 무작정 겁내지 말고 자꾸 써보고 검토해보는 습관을 들여서 긴 글 공포증을 극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순서는 내 주변의 동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오 땡큐 시간입니다. 오늘 칭찬의 주인공은 경남 마산시 농협의 송미주 과장님인데요. 지난번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내색 없이 솔선 수범해서 감사 준비를 해주셨던 송미주 과장님. 고마운 마음과 챙겨드리지 못해 미안했던 마음을 함께 담아서 마산시 농협의 김수진 계장님께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영상으로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산시 농협 자산농협의 김수진 계장입니다. 여기에 제가 나온 것은 제가 소개할 사람이 있기 때문인데요. 소개받는 생각마다 한 번을 넘기네요. 고백합니다. 네. 과장님 사랑합니다. 네, 저희 과장님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요. 예쁜 몸매에 예쁜 얼굴은 아니지만 저랑 비슷한 키에 비슷한 얼굴 그리고 성격까지 비슷해서 더욱더 애착이 가는 과장님이십니다. 요번 감사하시면서 너무 많이 아프셨는데 혼자서 많이 고생을 하셔서 근데 저희는 그런 것도 모르고 많이 챙겨드려서 마음에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과장님 얼른 나으시고요. 과장님이 아프시면 제 시에 누가 보내주니까 네. 하지만 가끔은 언니 같고 오빠 같은 우리 과장님 지금처럼 기분을 많이 보내주시면서 늘 우리 곁에 계셔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소주 하면서 실천하는 부분 같이 근무하는 한 10분을 한 사람으로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고맙고를 바라고 실제 같이 근무해서 너무 행복합니다. 부럽습니다. 참 많이 모자란 저를 이렇게 칭찬 직원을 보내주신 김수진 계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불끈 들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잘못된 게 있습니다. 정도 놓지 않을게요. 너무 날씬한 몸에 가장 소중해집니다. 그리고 저희 김수진 캐장을 시집을 보내야 되는데 눈이 높아 생기겠지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코너는 주말에 어떤 영화를 보면 좋을지 알아보는 영화 산책 시간입니다. 올해로 연기 인생 59주년을 맞은 국민 배우 안성기와 아재 파탈의 대명사 조진웅이 만났습니다. 올여름 극장가의 극한의 스릴을 선사할 영화 사냥입니다. 우리 영수들이 자기를 탁한대잖아. 오늘따라 바람이 있어서 안 하네. 오늘이 그날이지. 유령밖에 없어, 저게. 대규모 탄광 붕괴 사고가 일어난 무진의 외딴산. 이상한 것이 출몰한다는 소문 때문에 아무도 찾지 않는 그곳에서 거대한 금맥이 발견됩니다. 금맥이 발견됐다는 정보를 입수한 공군역을 맡은 조진웅은 수상한 역사들을 이끌고 산에 오릅니다. 한편 탄광 붕괴 사고의 유일한 생존자인 기성역의 안성기는 산사태 때문에 출입이 불가하다던 산에서 수상한 남자들을 발견하고 뒤쫓다가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목격하고 마는데요. 금을 차지하려는 엽사무리와 소중한 것을 지켜야 하는 사냥꾼. 출구 없는 산 속에서 목숨을 건 16시간의 추격을 그린 미스터리 액션 스릴러. 과연 관객들의 마음까지 사냥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오늘 이 산에서 아무도 못 나가. 직장인의 어깨와 목은 늘 필요하죠. 하루 대부분 시간을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일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하실 겁니다. 어깨 돌리기, 목 스트레칭을 통해서 굳어있는 몸의 근육을 풀어주세요. 간단한 동작이지만 일하는 틈틈이 수시로 해주면 몸도 한결 가벼워지고 쌓여있는 피로와 스트레스도 풀어질 겁니다. 이상으로 트렌드 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농협 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